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해봅니다. 지금이 4시 55분 노량진 순산시장입니다. 오늘 토요일 7월 1일 토요일입니다. 한번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경매하려고 지금 이렇게 차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선별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선별 작업 들어가고 지금 브라운 킹크랩, 요즘은 킹크랩이 브라운만 이렇게 나오네요. 그다음에 대게 여기서 무게 달아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가는 건데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한번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5시 약간 못 미쳐 시간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배에서 여기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제 경매 낙찰을 할 건데 가격은 나중에 정해지는 거고 전체적으로 여기는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화로 경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새벽 3시부터 하는 화로 경매장입니다. 화로 경매장. 화로 경매. 정신없죠, 이 화로. 참돔, 여기, 광어도 이런 거. 아, 정신 없습니다. 여기 지나가 보려고 해도 여의치가 않네요. 여의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닷가재 여기 대성수산입니다. 굉장히 좋네요. 지금 이거 몇 킬로 나갔어요? 2.3. 예, 2.3 킬로 나갔어요. 나중에 지금 이거 라이브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예요, 이거는 키로에? 3만원짜리? 예. 이거 좋네요. 오랜만에 본데, 이거 2.3이래요. 여기 대성.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뭐 오뎅 이런 것도 팔고 그럽니다. 낙찰되는 거 아직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완전 와 92절 노래 가져가네. 92.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소개하던 조양하고 뭐 만원짜리 벌교 꼬막 하는 데가 여기 갑각류 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뒤쪽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여기 한번 지나가면서 그냥 위치 한번 더 이렇게 해드리는데 아직 요 사장님 요 몇 개 남으셨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요 오시면 되고. 아, 이런 거 굉장히 바지락 좋습니다. 5kg 짜리인데 오늘은 얼마예요 이게? 25,000원. 예. 요 가구 요래 있고 그다음에 요 소라 여기 큰 거 주먹만 한 게 이게 지금 아까 8만원 했었는데 그다음에 요 25,000원. 예. 예. 그거 뭐 18,000원. 여기 주말 되면 약간 올라 그러는데 여기가 그 조양상회예요. 조양상회. 여기 전복도 있고 그다음에 전복. 요 오늘은 25,000원이었어요. 여기 13미짜리가 키로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라이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기가 전체적으로는 좀 비협조적이에요. 가격을 정책상 못 써놓게 해가지고 써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난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우원유통인데 지금 이건 얼마 파는 거예요? 15,000원. 일단 가격은 이게 좋네요. 지금 뭐 이게 꼬물이 또 같은데 선호도다 보면 굉장히 일단 가격은 굉장히 오늘 화로 좋은 것들은 굉장히 비싸게 나갔어요. 여기 전부 라이브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라이브로다가 한번 찍어보는데 이건 15,000원. 이거 작은 거. 아무튼 지금 요거 내가 라이브로 찍는 거야. 요거는
블루, 블루가, 이게 블루예요, 레드예요? 왜 레드가 지금? 예, 레드예요, 블루예요? 지금이 레드가 안 나올 건데, 레드가 지금.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오복에, 오복입니다, 여기 오복. 아니요, 민호. 오늘은 민호가 제가 나와봐야 되겠네요. 민호. 예, 미안합니다. 지금 아이고, 민호. 민호 6kg대가 58,000원 나갔네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58,000원. 저거 상당히도 한 6kg 나가겠는데, 그러면 66은 30, 한 30만원 넘는 얘기네요, 저게. 제빵어, 이렇게 돼 있고. 예. 이 라이브 여기요 돼지입니다. 여기 돼지 제빵하고 이런 많이 갖다 놨네요. 여기는 돼지. 그다음에 여기 시늘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자리들이 좀 옮깁니다. 자리들이 좀 옮겨요. 네. 여기 돼지 수산. 여기는 돼지 수산 수조예요. 여기 뭐 시마즈, 민어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 맞은편에 전복이 있고. 그 다음에 목발치, 여기는 태웅 사장님. 예. 그 단새우. 예. 아, 이제 명함 나갔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좋네요. 예. 여기는 그 선호 쪽입니다. 대중이라고도 그러는데, 선호 쪽이에요. 왼쪽에 여기는 갑각류 쪽이고. 지금이 5시 3분 지나고 있어요. 5시 3분. 여기는 나오실 때, 이게 짧은 장화 하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신고 다니면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예. 예, 왼쪽으로는요, 냉동 쪽만 이렇게 모여있죠. 여기 이제 수입산이라든가 이런 건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영남하기. 가격을 여기는 써놔서 그냥 괜찮을 텐데. 만 원짜리. 이 오징어는 요 냉동이지만은 여러 오히려 좋은 것들을 갖다 놓고 이런 게 좋은 편이야. 예, 여기 나온 거. 지금 냉동, 원래 좋은 물건 제대로 냉동하시는 게 사시려면 여기 오시면, 여기는 아, 옮기시는 거 아니에요? 자리 여기 지키는 거? 예. 아, 여긴 지킨다 그러니 냉동 코너 제일 14번 오른쪽으로 다 제일 끝에. 그 오늘 이건 얼마예요, 지금은? 요건? 65,000원. 예. 그냥 여기는 바로 잡아가지고 그대로 냉동시킨 거기 때문에 선도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선어 웬만큼 관리 잘 못한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오징어 같은 건 여기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냉동했던 거예요? 어, 그렇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보면은, 요 뭐, 요 다 있습니다. 요 자체가. 그거는 보리굴비. 지금 얼마, 보리굴비건 얼마짜리야? 4만원. 사이즈가 안 그렇지, 4만원 뭐 변함없이 괜찮네요. 요런 거. 이런 건 뭐 쩐내나고 그런 거 아니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쩐내나는 거 아니에요. 왠 잘못 사면 쩐내나죠, 요거는. 지금 라이브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거, 그 다음에 여기는, 아, 미안합니다. 요런 거, 새우살이라든가 요런 거 다 냉동돼가지고 있으니까 여긴 언제든지 이렇게 오시면 돼요. 우렁이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 자체는. 여기는 사장님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오시면 항상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새우, 이거 수입새우. 네, 이런 것들은 좀 에콰도르 흰다리 새우. 이런 거는 살아있는 걸 그대로 냉동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냉장고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있는 냉장고 보관 그 온도보다 더 굉장히 저온에서 하기 때문에, 저온에서 하기 때문에 품질 유지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1호 수산 이렇게 나가고, 여기가 기둥적으로 보면은 냉동 14번 맨 오른쪽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반 같은 것도 이렇게 쭉 있고 그런데 여기는 가끔, 아, 그냥 됐어요. 그냥 그거 하면 됩니다. 여기. 네, 요런 건 지금 얼마예요? 10손짜리네? 42,000원. 10손이면은 지금 20마리라는 거예요. 여기 42,000원. 42,000원. 요런 거 갖다 드시면 오히려 막 이렇게 파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요건 대신 노르웨이 겁니다. 노르웨이 거 기름이 항상 기본적으로 차있고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그거 말고도 냉동, 여기 이렇게 지금 영상에 나가지 않은 거라도 여기 와서 항상 여쭤보시면은 사장님이 아마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잘 대처해 주시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한번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괜찮아요. 지금 나 안 나가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네,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차게 이제 회 떠주는데, 회. 여기는 화로를 사오면 회를 갖다 이렇게 여기서 따로 돈 내고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자리자리 옮기는 그 사장님. 좋네. 여기 12,000원에. 좋네요. 지금 여기, 여기도 이사 어디로 가세요? 여기 이 자리 지키시는 거야? 내가 월요일부터 나왔는데 한동안 안 나오다 안 배워갖고 그래서 어디 가셨나 그러다가 저기 저 우리 집에 좀 갔다고 그랬어. 말레이시아. 아, 어, 말레이시아가 네. 집이요? 아, 거기도 집이 있어요. 네. 그래요. 한번 청어. 좋네요. 대구는 2만 원. 대구가 굉장히 가격이 좋아요. 요즘에 그 보면은 청어도 이렇게 좋네요. 네. 2만 원. 좋네요, 여기. 전복에 고등어에 요랬네요, 여기는. 나로드 수산. 여기는 자리를 옮기지 않네요. 그 다음에, 한번 그, 여기 이제 A열인데,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열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거의 다 도매들이고, 여긴 정책상 가격표를 써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래 있는데, 요건 한 마리에 6,000원 이래 치는 거네요. 요건 가끔 써놓는 게 이제 2만 원 예산인데, 굉장히 좀 사람들이 물어보면 비협조적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35,000원.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야, 이거 도미 완전 참돔이 엄청 많네요. 참돔. 사람 오는 거 잡으면 돼요. 나는 전체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서 팔기만 하면 돼. 사람 보다가 뭐 찍어도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안 찍어야 돼요. 아니, 왜 사람이 그만큼 내가 이제 찍어 오는 거 잡아서 팔아야지. 아니, 나한테. 사람이 와 한 번 달았어. 지금 라이브 나가는 거 알아요? 네? 라이브 나가는 데 상관없어요. 아니, 여기 보고 싶어. 18에 좀 오라고 근데 얘기 좀 해야. 근데 여기 안 옮겨요? 한 번도 온적 없어. 지금 그게 아니고 번도. 옮기지 않아. 안 옮겨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왜 여기만 안 와? 다른 데도 왔다 갔는데. 우리는 안 옮겨요. 안 옮겨? 예, 8살 있어. 그러니까 018번, 108도 욕하는 거잖아. 108 도경. 오빠 언니한테 108로 오세요. 사귀어 드려요. 도경 네. 수산이야. 자, 자연동. 예. 자, 연자동. 연자동. 예. 연자동 35,000. 연자동 이거는 예, 참돔하고 좀 다른 겁니다. 35,000원. 요 상자 5마리에 3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청어도 싸고
그 다음에 우럭도 싸네요. 우럭은 원래 지금은 금값이에요. 옛날엔 쌌는데 여기 뭐 92달 요래 쭉 있네요. 여기 사장님 지금 이건 얼마 하는 거예요? 45,000원 오늘 요거 한 상자. 요거 많은 거예요? 양 엄청 많습니다 지금. 네. 아, 지금 라이브 찍는 거예요. 네. 짜게. 와 요거 좋다. 금태 사이즈 굉장히 좋네요. 요 금태는 얼마짜리예요? 35,000원짜리 요 마리에 35,000원짜리 금태 굉장히 사이즈 이거 좋은 겁니다 요거는. 네. 그러면 여기 쭉 이랬네. 여기는 돼지 수산이야. 요거 14만원, 요, 뭐, 옥돔 상자에. 뭐 상자에 그랬습니다. 키로에 13,000원 삼치. 45,000원 키로에. 키로에 45,000원입니다. 그러면 약 7키로인데, 약 30만원 되는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 고맙습니다. 이 병어동이 굉장히 큰데요. 병어동 저 병어동 저 큰 거 저건 얼마짜리 키로에? 23,000원이 키로에 23,000원이라 그러나요? 그러면 여기 돼지 수산 수조예요. 지금 능성어, 돌돔, 심마지. 심마지가 흑점조 전경이죠. 여기 뭐 도다리 붙어가지고 이렇게 쭉 있냐. 지금 사실 여기 오면은 정신이 좀 없죠. 여기 좀 정신이 없는데 여기 여기는 한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예?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얼굴 발랐대. 살 빠지 좋지요 이러면. 아니 아직까지 살 빠질 때가 아니에요. 뭐가 좋은 거지? 참돔. 예. 아직도 화로가 오늘 좀 양이 나왔는지 안 끝났네요. 화로가 화로가 다시 돌아서 오늘 물량이 좀 나왔나 보네요. 아직까지 갑각류가 안 끝났네요. 갑각류가 아니
38,000원 됐네요. 그다음에 이제 브라운 킹크랩 좋은 걸 지금 모았고 55,000원이래 나갔는데. 형, 요 끝으로 한번 이게 선별 작업은 계속 봐도 그런데 지금 이제 선별 작업하는 대로 한 바퀴 돌고 다시 와봤습니다. 선별 작업. 네. 이건 가격이 좀 나갈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요즘은 나오는 게 거의 다 브라운밖에 없어요, 브라운. 사실 요 가격을 맨날 이렇게 카트가 꼴리는데, 이거 기다려서 이거 하고 사실은 간단하게 보시는 것 같아도 여기 가격 올리는 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겁니다. 여기 아직 경매 시작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이 있네요. 저는 보시는 분이 오늘 첫날이에요. 첫날인데 보시는 분인데 내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올라오는 거 이건 지금 잘 못 봐요. 제빵어 가격이 좋고 광어 참돔은 보이도 안 보이다네. 내가 오늘은 테스트로 하는 거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보고서 라이브가 필요하면은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찍었던 거 나중에 가격 정리해가지고 매일 올리는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17번 들어왔네요. 이거 모르고 왔더니 지금 요거 가격 좀 있으면 경매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그냥 보시는 분 없는지 알고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요거 얼마에 낙찰 나오는 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사실은 요거 이렇게 라이브로 이거 찍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아직 여기 정리가 좀 돼야지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웬만하시면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보세요. 만약 되면은 여기 상황을 보고 여기 되면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새벽에 와서 도움이 되게 할 거고 지금은 제가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처음이에요. 처음 한번 이렇게 돌려봅니다. 만약 여기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일찍 나와가지고 먼저 가격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나오실 분들 나오실 수 있게. 그냥 눈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이거 보고 싶었고 메리트가 없다고요. 메리트 없는 분은 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보다 싼 곳은 없어요. 여기보다 싼 곳은 없습니다. 지금 항구에 가더라도 여기보다는 안 쌉니다. 물론 요거는 수입산이기 때문에 항구에 가면 없지만은 쉽게 뭐 소래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기가 더 쌉니다. 모든 물건이 제대로 돼 있고 수입이라든가 원산지 표시 잘 돼 있고 지금 여기 라이브 굿이라고요. 오늘은 그냥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지금 나온 것도 몰라요. 그냥 내가 어떻게 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눈이 좀 안 좋아요. 일단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에 갈지. 지금 저 예, 댓글 보면서 전부 제대로 그거 대답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여기 기다리니까 잠깐 보고 있는데 그렇죠. 참돔 2만원, 2만2천원 하죠 지금. 근데 더 싼데 가면 근데 참돔 이런 거는 사이즈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 그래 많이 붙이지 않을 건데요. 그거는 각자가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요건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여기서 뭐 좋다 나쁘다는 혼자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가격을 형성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테스트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내가 한번 판단할 거예요. 저 외출 갔다 옵니다. 아직까지 이 정리가 좀 안 끝났네요. 그러면 요거 경매하는 라이브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뭐 참돔이 내가 지금 22,000원 나가는 거는 3kg 이상짜리인데 일본 양식. 참돔이 그 사이즈 따라서 가격 차이 많이 납니다. 이 화로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면 화로나 요 갑각이 요거는 기본이 지금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 요거는 3키로 이래 나갈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까 55,000원 나갔는데 55,000, 5만원 잡아도 535 말이에요. 15만원에서 20만원 더 나가는 거네요. 큰 게 맛이 좀 있죠. 이거 선물이에요? 이거 신 사장님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있어도 이 선물은 처음 받아와. 일단 내가 이거 가져가 볼게요. 요 살 보이십니까? 여기? 요 살, 마디. 와, 신일 사장님. 신일은, 예, 여기 있습니다. 아, 고맙네요. 일단 좀 보겠습니다. 오, 이거 라이브가 좀 더 난지 모르겠네요. 라이브 자체는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뼈 때리고 얼마나 했나 보면 뭐지 28분 지났는데 라이브 일단 요거 경매까지 좀 제대로 되면 좋겠네요. 지금 소리는 잘 들리십니까? 들리시면은 그냥 1번 한 번만 쳐주세요. 오늘은 뭐 예고 없이 그냥 갑자기 내가 라이브 테스트 하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리야. 아, 일. 잘 들리자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매 시작합니다. 여덟 통치 있어. 통치 있습니다. 니나 통치 때한 통치보다 큰 거 25,000원 지금 획감 62,000원 됐습니다. 요 앞에 1번 상자 62,000원 지금 됐습니다. 46번에서 오 다섯 개 가져왔는데 62,000원 62,000원 필요자 얘기입니다.
이게 육사. 너무 6만 2천원, 6만 원 잡더라. 살 떨어져 안 하는 6천 7만. 야, 20만 원 때문에 한 마리가. 1kg짜리는 좀 더 쌀 거예요. 지금 아까 보니까 6kg짜리가 5만 5천 원 나갔습니다. 8미너. 8미너 6kg짜리가 5만 5천 원 나 지금 팔으셨어요. 공동에서. 이게 이제 6만 2천 원 나왔어요. 6만 5천 5만 6천 원 최저가. 55,500원에 나가는 얼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잠깐 보여드려요. 네, 다 나갔네요. 지금 55,000원. 예. 지금 라이브 잠깐 주기 때문에 좀 더 아직 남은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라이브.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시민 사장님이 주신 건데, 실제 어떤지 내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가져가 봐야 되겠네. 보통 이래 주면 내가 잘 안 가져가는데, 이거는 실제 묵직해요. 묵직해가지고 살이 얼마나 잘 들어있는지, 여기 가서 비닐 하나 얻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이제 먹지 않으면 한번 올릴게요. 이런데요 보면 이렇게 많이 갖다 팔죠. 네. 네. 여기 이렇게 여기 이제 팔러 갖다 놨던 거. 네. 한번 있어봐. 안녕하세요. 지금은 라이브 중이야. 저 봉지 작은 거 하나만 요거 하나 이거 좀 감게 좀 감싸주세요. 이거 내가 테스트 해보려고 신의 사장님이 줘가지고. 회사로 왔다고요? 우리 지금 라이브 테스트 하는 거야. 요거 여기 일단 내부도 있고. 근데 회 샀어요? 아, 여기서 하면 돼. 여기서 어디서 샀어요? 왜요? 어, 패컴 샀다며. 아, 샀어요? 볼놈 샀어요. 아, 얼마짜리? 1kg당 3만원. 아, 그 작은 거 1kg, 1kg 정도 나가는 거거든. 네. 1kg 조금 넘게 해가지고. 아. 3마리. 아. 3만원이면. 나 원래 광어 사러 왔었거든. 두 마리에 1kg 넘는다고? 네? 두 마리에 1kg 넘어? 두 마리 합쳐가지고 1kg가 넘는다고? 2kg 넘는다고. 그렇지. 그런 게 괜찮네. 사이즈 2kg짜리는 없으니까. 아니 그건 뭐,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아니 지금 가만 있어. 여기 여기는 이제 자리를 옮길 건데, 근데 전국 수산도 이렇게 횟감 갖다 놓고 시내까지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라이브. 그냥 여기서 좀 다, 라이브 좀 들어오신 분들이 좀 더 있으시네. 오늘은 사실은 테스트입니다. 여기 들으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남편하고 왜? 오늘 영석이 오길래. 여기. 문화사고 근데 혼자 오신 거야? 나
나도 주차 기다려. 우리 말레이시아에 있던 영석이 어머니라고 여기서 이렇게 나를 알아보고 지금 있어요. 아, 뭐 사셨는데? 문어 사셨어? 어. 아, 그러시구나. 두마리랑 전복. 아. 어, 누구야? 언니 엄마? 아니야? 누가? 아니, 나 지금 라이브 하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지금 방송하는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이 밖에서? 네네. 여기 3시 50분부터 이 주차장에 네. 아침 8시까지 무료야. 그러니까 올라오면 편해. 네네. 네. 지금 가시는 거야? 네. 아, 그러시구나. 영석이가 오늘 와가지고. 지금 몸은 괜찮으시죠? 네네. 아, 그러시구나. 아, 빨리 가세요. 그러시면 나중에 한번 봐요. 네네네. 네. 또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 안 하다가 그냥 또 운동 삼아. 이거 사는 거요? 아니, 사는 거. 아, 그러면 뭐 괜찮겠죠. 아, 그냥 드시면 돼. 맛있게 드시고 나중에 봐요. 예. 저쪽으로 이제 내려가셔야 가면 돼. 예. 어, 우리, 아니, 가세요. 아, 그러시구나. 나 깜짝 놀랐네. 생각지도 않다. 아. 아유, 대게 시작하네. 대게. 라이브로 하는 데까지만 해볼게요, 여기. 39,000원 아까 나갔던 거 봤는데 A급에 39,000원 좋은 거 그 가격 지키고 있네요 지금 되게 마가당 거 지금 39,000원 나왔습니다 아까 동산이 거 좀 싼 거는 28,000원 27,000원 이렇게 나갔죠 필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다 이렇게 끝나요. 39,000원. 확실히 마가 담고 좋은 거는 39,000원. 고소는 지키네요. 아까 동산 입고는 28,000원, 27,000원 이래 나왔고. 지금 요 마가단 요거는 절취가 하나도 안 나올 정도다. 전부 A급으로만 딱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요거 할 때 한 번 더 저기 선별하는 거 한 번만 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바로 이제 그냥 끝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소매점은 전에는 처음 해가지고 요거 맛있게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아안 몰라. 괜찮아.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라이브 테스트하는 거야. 아, 여기 지금 선별하는 겁니다. 선별. 선별 작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가지고 무게 달아서 저쪽에 경매 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은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라이브 한번 요 보시고 그다음에 옆에 물차 저 꺼내가지고 여기 지금 물차에서 이렇게 꺼내는 거죠. 여기 꺼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게 달아서 저쪽에 가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만약 라이브에 어떤 곡이 좀 괜찮을 것 같으면 할 거고 안 그러면은 그냥 오늘 테스트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비. 다시 아까 조짝에다 나간 거고 다시 여기에 이제 싸서 준비하고 다시 가져오는 거죠. 여기 매 회차마다 납품업자가 다를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경매 시작이 4시입니다, 4시. 다음에, 지금 오늘은 좀 늦게까지 한 편인데, 5시 반인데, 지금 화로 경매장 좀 다 끝났죠? 이렇게 호원하니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 자체가. 가격을 더 이상 보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큰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 번도 그 만 원짜리 벌교 꼬막하는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여기 이쪽 끈 라인. 여기는 보통 오시는 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안 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 요래 보면은 이렇게 안 좋으면은 이렇게 다리만 떼고 저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리 같은 것만 살 때는 좀 잘 사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지금 저 보이죠? 5시 36분. 오히려 지금은 뭐 여기는 전국에 지금 여기 방해를 해놓는 거죠. 여기 횟감. 이거다 가져오신 거네. 요건 아마 누구 주문받은 것 같네요. 지금 뭐 사는 것 같다가 지금 방해를 하는 건데, 이건 얼마인지 가격 나간가 혹시 아세요? 만원씩? 끝물에 완전히 사장님 완전 저기 있네. 이거 만원씩이면 엄청 좋은 가격인데. 지금 이거 농어 맛있는 철 아시죠? 그래서 여기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은 여기 사장님하고 해서 요거 라이브로 아마 딱 해서 주문 받아가지고 와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파는 게 만원? 지금 판매가 만원 하신 거예요? 네. 살아있는 거 이거 만원이랍니다. 이게 다 나간 거죠, 근데? 네. 나갔고 지금 한 3마리 남았어요. 3마리 정도 남았어요? 네. 여기 한 2kg 나가겠네, 이런 건? 네. 와, 좋다, 이거. 봐봐요, 이거. 와. 여기 심해요, 여기. 농어 지금 맛있을 때입니다. 이거 맛있어요. 지금이 농어 밀을 쳤죠? 네. 많이 비싸고. 와, 이거 참. 갑자기 하나 가져가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지금 라이브 테스트 해보는 건데, 지금 들어와가지고 좋아하는 라이브 테스트. 여기. 저기 어디라며? 네. 괜찮은데? 7번 사이에. 거기 들어가는데, 코너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는 옆에 검사를 안 하셔. 좋네. 잘 됐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아니, 이거 갑자기 만 원이나 한 마리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생겼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하나 가져갈까? 지금 이거 한 마리 큰 거. 지금 떨쳐놓고 갔을 건데. 작은 것만 있다가. 만 원 가져가서 올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이거 뭐. 저기 합니다. 과연 사 2만 2천 원. 줘도 되는 거야? 줘도 되는 거야? 아니, 그건 내가 살게. 안 사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 혹시 나는 누가 주문 받은 건가 해서 그러지. 그래서 떨쳐주고 갔거든. 야, 줘요 그럼. 어? 아, 그래. 이거 작은 거는 키로에 만 원하면 이게 우리가 8천 원에서 9천 원 사서 만 원에 팔아. 이렇게 큰 거는. 키로수가 많이 나가는 애들은 비싸. 알아. 그러니까 그거 만 원에서. 사장님, 여기 이거 큰 거, 이거. 19,000원. 엄마, 이거 너무 이거 저 바빠가지고 작업을 못 하시네. 다 가시고 밤에 써봐라 이거.
지금 이거는 일반 어도 이게 점농어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건 점농어 아니에요? 이건 점농어잖아. 그럼 이거하고 맛 차이가 있어? 일반 나가는 거하고? 차이 있죠. 민농어랑은. 어느 게 더 나아요? 자연산이고. 예, 이건 자연산? 자연산이고, 이건 양식이에요. 다 점농어예요. 다 점농어. 아, 점농어구나. 네. 다 점농어. 지금 판 거 다 이거 같은 거죠, 그럼? 다 점농어. 요거 하나 줘봐요. 네. 무게 달아 갖고 이거. 여기를 얼마래요? 지금 요 파는 거 지금 만 원 파는 거 같은데. 한 뭐야? 여기 요 사장님. 예? 2.5. 예, 예, 그냥 주세요. 예. 얼마예요, 2.5에? 아니, 그건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니, 예. 지금 키로에 얼마 여기 물어보신 거예요? 만 원씩. 가져가네. 만 원씩. 예. 그럼 엄청 좋은 가격이에요. 싼 가격이에요. 저거 매진 됐나요? 아니. 저거 한 상자, 한 사람 좋게 나와요. 저거는. 다 꺼내놨어. 항상 계획이 없던 걸 이렇게 가져가나요, 여기? 예. 여, 지금이 싼 거야, 지금이. 방어는 지금 자연산품이고 예. 양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 다 지금 최고가는 3만 원 넘어가요. 지금 얼마나요? 뛰는 거요? 네. 2층에 가면은 오롯이 1층 비싸고 2층에 가면 오롯이 대운이라고 거 가면은 2,000원. 그다음에 3,000원. 예. 키로에? 해 썰어주는 건 3,000원. 아니 그냥 푹 떠주면 2,000원이에요? 네. 키로에? 네. 대운에서 그거 해요? 나 대운 양골인데. 그러니까 예. 내가 거기 나가는 거지. 내 일상 소식이야. 혹시 보셨으면 네? 내가 일상 소식 유튜브 올리는 사람이라고 혹시 보셨으면 예. 아 그래서 지금 예. 키로에 2,000원인 거죠? 예, 키로에 그래. 나도 지금 갑자기 계획 없다가 한 마리 가져가는 거야. 만 원이면 지금 싼 거예요. 여기. 지금. 그게 지금이 맛있을 때예요, 이게, 농어가. 근데 양식이래, 뭐, 그거. 나중에 피 빠졌으면 줘요. 싸게 팔아서 좀 홍보 좀 해야 돼. 저 요거 앞으로 좀 옮기고서 요거 하면은 좀 효과 있을 거야 아마. 그거 하면은 일단 내가 나중에 밑에 아까 2.5라고 아마 그러는 네. 것 같은데 예. 요거 라이브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스톱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예. 일단 2층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2층으로다가 나도 그냥 여기서 떠서 가려고 해. 여기. 2층 올라가는 데까지만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멍게, 개불, 뭐 소라. 요즘은 소라가 많이 나왔어요. 소라 오늘은 주먹만 한 거 가장 좋은 게 8만원, 8만5천원, 10kg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한번 잠깐 여기 한번 제가 잠깐만 지나갈게요.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2층으로 올라가지고 지금 대운에 가는 거예요. 내가 라이브는 바로 도착할 겁니다. 어딘가 내가 한번 보여드리고 거기서 그냥 끝날 거예요. 내려가면은 걸어 올라가는 게 낫겠다. 걸어 올라가는 게 낫겠어요. 네, 계단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이 중앙으로 다 딱 와가지고 보면은 이제 2층에 화로점들이 이렇게 있죠. 화로점들이 그리고 대운 화로. 어, 안녕하세요. 여기 대운역이에요. 대운역에 여기서. 아, 안녕하세요. 어, 여기 저도 지금 회 맡긴 왔는데, 아이고, 많이 기다려야 되네. 이거 갖다가 지금 맡긴 거야. 예. 요게, 어, 농어 한 마리 가졌어요. 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 잠깐만 하면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농어가 많아가지고, 오늘 농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농어 이렇게 작업하시네. 오늘 라이브 테스트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은 라이브를 좀 일찍 와갖고 한번 해드릴 거고, 안 그러면은 그냥 테스트로 오늘 그냥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례합니다. 이렇게 사라로 이렇게 해드리는 것까지는 키로에 3,000원. 그 다음에 그냥 오롯이만 해가는 거는 키로에 2,000원 그렇게 계산됩니다, 여기. 그 아래층보다는 여기가 좀 이렇게 가격이 낮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참고하실 거는 이번 달 7월 10일부터 30일까지가 하계 휴가로 되어 있네요. 20일간 쉬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요 휴가는 강제입니다. 여기서. 이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대로다가. 여기는 좀 낮에는 좀 화려하고 그러시는데, 이게 토요일 날 여기 회떡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주말은 이렇게 네 분이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줄 서 있어도 좀 빠른 편이라고 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